이번 사고도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한 속도가 60도로인가요? 네, 60도로입니다. 제한 속도 60도로. 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데 이때 바뀌네요. 황색 신호. 정확히 차 여기 있네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어떻게 하나요? 골목에서 나온 차가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때 60도로예요. 여기까지 60이에요. 좌회전 신호로 바뀐 다음에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할 수 있어요. 좌회전 유턴할 수 있어요. 이때 상대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요,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랍니다. 블박차는 신호위반이래요. 그래서 블박차가 벌점도 부과되고 또 검찰에 가서 약식 기소될 거다. 벌금도 내야 된다. 상대는 유턴 신호로 변경된 후에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 차가 피해자, 블박차가 가해자.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또 본인이 황색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데, 아, 본인이 황색불에 건너간 거 건너갔기 때문에 사고 났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래, 황색불에 들어와도 딜레마죠. 사고 안 나면 우리 단속은 안 해. 사고 나면 책임져야 돼. 신호위반이야. 그러고서 같은 보험사네요. 아직까지는 과실비율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한다는데요. 근데 경찰에서 최근에 블박차를 가해자로 확정시켰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 담당 조사관께 딜레마존 아니냐? 이거 어떻게 멈추느냐? 시속 60km 가는데 저도 어떻게 멈춰요? 그랬더니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지방경찰청 이의 신청에 들어도 100% 블박차 가해 차량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이에요. 이거 블박차 100%예요. 잘하면 90대 10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한속도 60도로. 한60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가다가 어디서 바뀔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0m가 채안 되겠죠? 멈출 수 있나요? 약한 34m 정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여길 지나고요. 요거. 지금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아도 발이 브레이크에 가기도 전이에요. 자, 여기서 발은 여기쯤에 브레이크 잡히게 돼요. 여기 횡단보도 가운데쯤이에요. 황색 신호 보고 빨리 브레이크 잡아도 이때부터 이제 끼익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한 15m 더 가서 끼익! 여기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쯤에. 여기 멈춰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오는 차가, 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 경찰은 딜레마존을 인정하는 경찰관분들도 계시고요. 인정 안 하는 경찰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정지선에 멈추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멈춰요? 아, 여하튼 신호위반이야. 물리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도 신호위반이라고 그럽니다. 하면은 교차로 중간 좀 지나서 멈추게 돼요. 그럼 다른 차들 다 방해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 차는 유턴하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유턴하실 때 어떡하십니까? 유턴할 때 앞에 보고 가끔 가다 차들이 좀 뒤늦게 오는 차들이 있으면 보내고 유턴하잖아요. 유턴 신호 떨어져서 팍 도나요? 지금 이쪽에 세 대가 서 있었는데요. 이 차들이 제일 앞에 있는 차는 좌회전하는 차 같아요. 여기서 자, 좌회전 떨어졌어도 이제 좌회전. 좌회전 신호가 언제 떨어졌나요? 여기서요. 이때 떨어졌죠, 지금? 지금 떨어지면 이제 2차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차들도
요 차가 유턴할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뒤에 거요. 유통구역선에 있는 거. 근데 저기서 저렇게 도로, 저게 유턴인가요? 이거 도로 횡단이죠. 도로 횡단. 이걸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턴구역선을 유턴할 수 있는 시기에 지났다. 그게 저 차는 피해 차량이다. 블박차가 90 내지 100% 잡혔다라는 게 경찰 간의 의견이랍니다. 그러면서 뭐 딜레마 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의신청 하려면 해라. 어차피 가해 차량이다.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실 비율. 상대 차의 100% 잘못을 보인다. 저런 식으로 유턴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 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100%다. 즉, 상대 차 100% 1번, 불박차 100% 4번, 상대가 더 잘못 2번, 불박차가 더 잘못 3번. 경찰관이 잘하고 못하고 전 그걸 떠나서요. 민사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 가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자, 네 개 중에서 투표 시작. 유턴은요, 앞을 보고, 반 꺾어서 또 다시 반. 근데 저거는 확! 전 불법 좌회전이라 도로 횡단이에요. 저걸 유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정상적인 유턴이었다 하더라도 유턴차의 잘못이 더 크냐 여부를 갖다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상대차 잘못이 100%라는 의견이 68%.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합하면은 96%네요.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저는 상대, 여러분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상대차 100%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신호위반 아니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멈출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60으로 달릴 때 정지거리에 따라서 29m에서 한 34.몇m까지인데요. 어떻게 멈춰요? 멈출 수가 없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불박차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불박차도 내가 황색 신호에 건너니까 건너면서 이때 변하죠. 그리고 이때 바뀌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턴한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양보 좀 해줄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3차로에 차 없으면 이쪽으로 피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불박차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좌회전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딜레마존에 걸려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은요, 이렇게. 그러면은 옆쪽을 보세요. 옆쪽을 보면 서서히 여기서 좌회전할 또는 여기서 유턴할 차들한테 공간을 내주세요. 내주고 내가 이쪽으로 피해가면은 서로가 볼 수 있죠, 서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음은 상대차 100%고 싶어요. 상대차. 근데 불박차에게도 한 20% 정도 옆으로 공간을 좀 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 많으면 30%. 그래서 이런 거는요. 검찰에서 다툴 수 없어요. 검찰에서 딜레마존을 검찰에서 한번 다퉈보시고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제가 검찰에서 다툴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못 다퉈요. 검찰은요. 이거 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했어? 상대 가해 차량 그렇게 바꾸지는 않아요. 검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검찰은 신호위반으로 온 것에 대해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요. 검사가 딜레마존이다. 도저히 못 멈춘다 하면은 무혐의 처분할 거고요. 검사가 생각해서 이거 신호위반이야 하면은 기소할 거고요. 그럼 법원에서 약식 기소할 텐데요. 정식 재판에서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공단 민사는 안 해요. 형사만 해줍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의뢰한 것만 합니다. 법원에다 판사님, 제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 차가 시속, 만약 60으로 달렸다면 60일 때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제한속도보다 높았는지 안 높았는지 모르지만 제한속도 60을 지켰다고 과연 제가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그럼 도로 한복판에 가운데 거기 멈추는 게 옳은지, 결국 제가 정지선을 갔다 정지선 지나온 거 그게 제가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무죄 주장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알려주십시오. 보통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벌금 내고 마는데요. 이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딜레마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나오면은 검사가 항소하겠죠? 항소심에서 또 무죄 나오고 또 검사가 상고하겠죠? 대법원에서 딱
무죄 판결이 나와야. 그래야 경찰에서 아 이게 딜레마존이구나 그런 기준이 나오려면 빨리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죄 판결 나온다고 그래서요. 무죄 판결 나온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로 바꿔주냐 안 바꿔줘요. 경찰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그건 민사소송입니다. 보험사끼리 민사소송을 해서 그래서 과실 비율을 법원에서 판단해 주죠.